안녕하세요. 쑥다육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여기에 염자가 있는 거하고 우주목을 분갈이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염자는 이렇게 심었고요. 요 분은 까꿍아 다육동화 밴드에서 공구에서 산 거고요. 요거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주목 여기 이거를 털어야겠죠. 예, 우주목하고 염자를 제가 이거를 쬐끄만 거, 요만한 거를 진짜 요 마디 요거 하나 정도 되는 거를 두 개를 사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3,000원인가? 2,000, 5,000원 두개 해서 5,000원 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뿌리도 이렇게 많이 잘 내렸어요. 이거 그런데 분갈이 제가 한번 해줬어요. 봄 지나서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렸고, 이게 겨울에 물을 안 주고 봄에 푹 일주일 동안 담궜어요. 그랬더니 쭈글쭈글하던 게싹 펴지더라고요. 염자도 그러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우주목을 지금 요것들 물이 고파요. 염자는 더해요. 지금 색깔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야죠. 근데 지금 깔망을 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잘라야 해요. 자르는 모습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 잘랐고 하나 더 잘라야 돼요. 두 개를 깔을 거예요. 흙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저분해져요, 금방. 그래서 요거를 동그랗게 오려야 돼요. 동그란 분은 이렇게 자르고, 가위가 적어서 적어도 한몫해요. 큰 가위보다 이렇게 잘랐고요. 뭐 아주 동그랗게 안 잘라도 되지만 이거 조금 큰것 같고 조금 잘라야 돼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딱 됐어요. 요것도 조금, 요거는 조금 커요. 그래서 조금만 자르고. 아야, 먹는 거 아니다. 치치. 치치. 먹는 거 아니야. 요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똑같이 놓는 것보다 돌려서 놓는 게 좋아요. 우리 치치가 지금, 오, 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내려놔야 해요. 시체가 있는 데 있으면 안 돼요. 다 보여줄 거다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중간 마사를 넣고요. 여기다가 경석이 가벼운 돌을 넣는 거예요. 화분이 무거우니까 무거워지잖아요. 마사만 많이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경석이를 넣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여기다가 비빔밥을 이제 좀 넣고요. 이제 요거를 만져봐야겠죠? 요거는 조금 뿌리를 잘라야 되겠어요. 그리고 흙도 조금만 이렇게 빼고 됐어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자, 우리 치치가 이제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땀나. 좋아, 치치? 이렇게 우주목을, 지금 우주목이요. 물이 고픈가 봐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들고서 좀 밑으로 흙을 보내고 있어요. 뿌리 안 다치게 살살. 제가 금방 그냥 뜯어 먹은 것 같아요. 뿌리를. 그 불고마사로 고정을 해야 되니까. 쭉 넣고 이렇게 살살 이제 고정을 이게 안 움직이게 뿌리도 안 움직이고 하게 이렇게 속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잔나사 이게 초보자님들 흙은 배양토 되어 있는 거를 사다가 조금 넣으시고 처음 키우시니까 저도 처음 키울 때 실패를 해서 흙을 많이 넣으면요 많이 웃잖아요. 흙을 조금 넣으면요 더 건강해요. 흙이 없어도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여름에는 될수 있으면 흙을 그냥 안 넣어도 잘 커요. 웃자라고 막 그러거든요. 여름에는 씻은마사 그 다이소 같은데 파는 거 그런 거는요 안 씻은마사예요. 그러니까 꼭 씻어요 물에다가. 그래서 좀 말려서 쓰세요. 이게 다이소에는 진짜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꼭 씻어갖고 써셔야 돼요. 그걸 그냥 쓰시면 얘네들이 딱 흙이 굳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흘러지잖아요. 근데 걔네는 딱 붙어서 나중에 화분을 빼려고 그러면 딱딱 굳어 있어요.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줄 때마다 흙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 어이구. 살살, 살살, 치치, 치치. 이제 저는 초보에서 지났죠?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마사돌 씻어서 쓰세요. 흙은 그 하원에서 쓰는 까만 흙 그걸로 다육이 심으면 안 돼요. 흙은 배양토 돼 있는 걸로 쓰세요. 제가 그걸로도 해봤는데요. 그거는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배양토 엑스플랜트나 이런 데서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은 치치 때문에 약은 좀 이따가 내려서 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치치가 놀고 있으니까 화분이 좋은가 봐요. 이뻐서. 진짜 이쁘죠? 이렇게 우주목을 두어 이제 요거를 잠시 제가 이렇게 물뽕뽕이를 밑에서 해왔어요. 이렇게 오늘 우주목하고 이렇게 우주목, 염자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건강하게 다른 살림 잘 하라라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짜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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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